그리고 빵시리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다른 거 준비한 게 없어서 빵시리에게 아이고 빵시리 생파? 생파하는 거는 이제 영상으로 아이고 영상으로 따로 이제 담아서 보여드릴게요. 작년 이맘때 빵실이 생일이에요 해가지고 라이브 한거 보니까 그때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빵실이 이제 따로 영상 만들어서 선물 맛있는 간식 먹었던 그런 영상으로 따로 남겼었거든요.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. 빵실이 생일을 맞아서 오랜만에 이거를 한번 사봤어요. 크리미 애기 때, 빵실이 출산할 때, 육아할 때 먹었던 이거를 케이크처럼 한번 해볼게요. 뭐 의미 부여하는 정도가 될것 같은데. 짜잔! 갑시다! 갑시다! 황실아! 갑시다! 어? 황실아! 닭가슴살, 열빙어. 황실아! 크리마! 나눠줄게요. 형실아, 그래도 나쁘지 않지? 어? 자, 여기다 나눠줄게요. 여기다가 커팅식을 하겠습니다. 좀 기다려 주세요. 오. 다 같이 먹을 때 느끼는 거지만요, 빵실이 먹는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아요. 지금 벌써 다 비었거든요. 빵실아 여기 남았다. 여기 있는 거 먹자. 야, 크리마, 너 넣고 남았는데도 그래? 응? 그럼 이렇게 먹는 거야? 아기 때도 좀 느꼈는데요. 크리미가 천천히 오래 먹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. 옛날에도 아기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. 역시 크리미가 제일 잘 먹어. 열빙어는 안 먹어서
이따가 출출해지면 그때 한번 줘야 될것 같아요. 그때 또 맛있게 먹겠죠? 다 먹었어? 많이 먹었어, 황실아? 황실아? 야, 끝까지 먹네? 응? 크림이 대단한데? 그림아, 그림 너 이걸 더 좋아하는구나? 저왜 아기 때 먹었던 것보다? 많이 먹었어? 땅콩? 콩. 다 먹었어. 역시. 역시 대단해. 소리야. 대단해.